신한종 센터장 저희와 함께 신과 투어라는 코너를 예. 올해 했었죠. 그래서 많은 고정 팬들도 계셨는데 예. 드디어 이제 책이 나온 모양입니다. 신한종 센터장의 글로벌 투자 여행, 국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금요일 제가 무척 존경하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아, 오늘 보셨죠? 지금 증시 미국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미국에 지금 폭락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 장세에서 아주 큰 대원칙을 오늘 선언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고를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대원칙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결국 생각해 보시면 뻔한 이야기일 거예요. 뻔한 이야기인데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고 네. 이게 어떤 일이 생겨야지 하락이 멈출 거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 안 계세요. 하락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상승은 논란이 많은데 하락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뻔한 사유가 있고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왜 뒤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하락장에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안 할래라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심리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될 이야기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행동 재무학이 어떻다. 그다음에 전망 이론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이건데 근데 이게 둘 다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행동 재무학도 그렇고 전망 이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행동 재무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는 behavioral finance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해석은 행동 재무학이 아니고 습관적 행동이 우리의 투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느냐? 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때문이다. 근데 그 습관적인 행동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의 특성이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투자에 잘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투자에 네네.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런 책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생각에 관한 생각 네네. 다니엘 카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뇌는 두 개의 생각 구조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퍽 튀어나와요. 이게 뭐지? 잠깐만 저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 행동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요고 행동 요 습관적 행동에 따라서 우리 투자 활동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행동 재무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전망 이론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다니엘 카네만 이야기하는 뭐 슬로우 띵킹, 뭐 패스트 띵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니엘 카네만보다 앞서서 이제 돌아가셔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못 받은 그 아모스 트버스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양반이 이 전망 이론을 만든 핵심이에요. 원래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받은 거죠. 네, 그렇죠. 카네만이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유명한 저기 그 누구죠? 빅쇼트 쓰고 뭐 머니볼 쓰고 그 루이스인데 그 양반이 쓴 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번역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이 아모스 트버스키하고 이제 다니엘 카네만 사이에 어떻게 서로 만나서 이 이론을 만들어 갔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마이클 루이스인가 그렇겠네요. 근데 이 전망 이론을 보면 전망 이론이 뭐 프로스펙트 티오리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S자 커브가 나올 겁니다. 그걸 네.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시기에 보면 이게 뭐야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시기에 보시면 최근 며칠 동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심리 상태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그래프가, 요 S자 그래프가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S자 그래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망 이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럼 뭘 전망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포캐스팅이 아니고 프로스펙트입니다. 프로스펙트. 여기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프로스펙트 디오리라고 하는 게 왜 이름을 프로스펙트라고 붙였느냐. 여기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아모스 터버스키가 그냥 그 뭔가 코드를 숨겨놓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설명서 이런 걸 프로스펙터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투자 설명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집을 살려고 한다. 그 집에 모델하우스 갔다. 어떻습니까? 투자 설명서를 봤다. 좋죠. 예.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해요.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그러니까 프로스펙트 디오리라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사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왜 사겠습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일단 행복 회로를 돌려놨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남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프로스펙트 디오리입니다. 이걸 이제 전망 이론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이게 뭐야 뭐. 그 대충 이제 대부분 다 외워서 신보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요거를 행복 회로에 기반한 우리의 투자 행동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커브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플러스가 가령 이제 나서 플러스 1%가 났다. 기쁩니다. 근데 플러스 10%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플러스 1%가 더 나서 11%가 되면 플러스 1, 처음에 0에서 1% 날 때처럼 기쁘냐라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요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만 벌어도 굉장히 기쁜데 나중에는 처음에 그 기쁨을 줬던 것만큼 벌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주가 상승의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막판에 결국은 투자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봐왔느냐. 그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초기에 행복해라가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스펙트 디오리에서 이익이 날 때의 커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를 확 하지 않고 후기에 가서나 그렇게 투자를 확 하는 걸까? 그래서 왜 자꾸만 사람들이 잃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모스 터버스키가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행복 회로를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조그마한 손실에 굉장히 크게 불편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불편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손실을 줄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예.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타기. 마이너스 10% 났던 게 물타기 똑같은 금액을 물타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는 또다시 행복 회로가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회로가 너무 잘 돌아가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주가가 하락하는 초기 단계에서 과감한 물타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되고 마이너스 30%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거기서 내가 불행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 마이너스 1%에서 느꼈던 나의 불행하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1%가 됐을 때 내가 느끼는 불행의 정도는 이게 반이하게 틀려져 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이너스 30%가 되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아, 마음이 좀 놓여요, 그리고. 예, 네,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저도 네. 자, 책에서도 제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다. 성공한 투자자보다 실패한 투자자를 정말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지금 증권사가 그 전에 있던 대형 증권사에서는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 고객 계좌를 다 이걸 다 뜯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계좌가 큰 손실을 입고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는.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를
이 종목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100명이 시작하면 95명이 잃는 게임이다.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계좌를 열어보니 실제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트버스 아머스키가 이걸 아모스 트버스키가 이걸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놨는데 네. 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 결국은 투자를 과감하게 들어가느냐. 왜 주가가 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느냐. 사실 객관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행복해라 무관하게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 우리 행동은 정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초기 단계에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흔히 물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가가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뭐 아마도 행복회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 행동재무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론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예요. 네. 경제학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의 처방을 합니다. 약을 주고 이 약을 드십시오. 잠이 안 와요. 이 약을 드십시오.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뭐 경제가 안 좋아요. 재정정책 쓸까요? 통화정책 쓸까요? 이러는데 행동재무학은 그까지 하고 끝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뭐 저기 재작년이든가요? 넛지라는 책도 유행을 했죠. 이게 세일러 교수. 그 세일러 교수가 넛지라는 책을 갖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걔가 한 게 뭐 있다고. 걔가 제대로 된 연구 논문 한 편이라도 쓴 적 있냐고. 그 미식어시 뭐 재정학 하는 교수들이 그 연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그랬는데 노벨상 위원회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동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처방을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남자들 소변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저기 나비 같은 걸 하나 그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훨씬 화장실이 더 옛날보다 청결해지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행동을 갖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내놓은 게 넛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러 교수가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그거 빼고 나면 그럼 우리 투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그 아모스 트버스키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놓고 끝내놓고. 네. 근데 대니얼 카너만은 캐너만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비워진 뒷부분을 이제 오늘 채워주시는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네. 주먹구구식 대응이죠. 대응. 네.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 같은 경우는 90년대는 기술적 분석 이런 걸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어떤 예측의 영역으로 봅니다. 차트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대폭발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배운 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전망이 아니고 대응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위험부터 회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대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술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에, 그러니까 상승 후기에 과감한 배팅이 안 들어가도록 손발을 묶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락 초기에 과감한 배팅이 안 들어가도록 손발을 묶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프로스펙트 디오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이 잃게 되는 그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락 초기에 어떻게 이제 손이 나가는 걸 막을 것이냐. 이걸 막으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초기에 1, 2%는 뭐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일단 아니다. 요 정도가 아니네. 그냥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그림을 빅픽처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하락은 1번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30% 이상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나빠지고 저게 나빠지고 저게 나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불의의 타격을 입었다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을 부도시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 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번은 어떤 거냐면 이거 30% 이상이냐 아니냐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30% 넘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손을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손을 놓으라는 건?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싸졌다고 사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팔아야 되네? 오히려 반등 시에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30% 이상 떨어진다고 한다.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게임. 다시 한번 30%가 줄어요. 이 30% 이상이 떨어질 것 같다. 고점 대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한 어제 10% 이상 10% 한 나스닥이 한 12%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떨어질 거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30% 이상 떨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재가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바이러스라는 네. 악재가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서 증식을 해서 새로운 악재들을 만들어내면 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셧다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요인이에요. 네. 근데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로 갔고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지는 거냐 안 떨어지는가를 판단하는 게 1번. 지금 뭐 고점 대비 4, 5%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떨어졌다? 아이고 이게 2, 3%가 아니고 좀 더 가네. 그럼 이게 30% 이상 가는 경기 침체의 징후인가? 라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5%, 10% 이 조정부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아주 네. 큰 조정부터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이제 그 프로스펙트 티오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이 나가는 걸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마이너스 30%짜리냐.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일단 1번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상무님 판단은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2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2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내지 8 또는 네. 마이너스 14 16 마이너스 21 24 뭐 좀 간단하게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8 16 24 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 1차 지지 마이너스 16 2차 지지 마이너스 24 3차 지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미국, 우리나라 똑같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패턴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고 미국 시장, 중국 시장과 상호 연관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분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 기준 S&P 500을 네네네. 기준으로 놓고 S&P 보는데 S&P 500 기준 8% 네,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24% 네. 네. 마이너스 8은 어떤 거냐면 전체 시장의 80%입니다. 고점 가다가 고점을 막 치고 가다가 뭐 떨어질 때 있잖아요. 사상 재고치에서 뭐 맨날 매일 사상 재고치는 않을 테니까 시장이 있는 상태의 80%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정도가 시장의 원래 80%는 요 정도 상황이다라는. 고점 대비 8% 정도 빠지는 상황이 대부분. 예, 그 정도면 네. 그거는 뭐 아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초기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옛날에 사스 때보다 더 별거 아닌데 이게 네. 뭐 좀 과장됐을 수 있어라고 해서 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8%를 보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마이너스 8%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80%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16은 90% 상황입니다.
10% 예외는 있는데 전체 90% 상황이면 마이너스 16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큰일인데 예외는 10%. 10%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좀 큰 일인데 90% 안의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10% 일은 아니고 그 정도의 일인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6까지 간다라는 갈 수 있다. 근데 대충 그 정도면 마이너스 16에서 잡는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고 16을 벗어나는 일은 10번 중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10% 정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서 뭐 95%, 90%, 99%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놓고 내가 위험 관리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여기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몰랐거든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몰랐다고요. 근데 더 가잖아요. 지금 미국도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 갑니다. 아무도 지금 다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 관리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손발을 묶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내가 손이 막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이주일 전만 하더라도 1, 2% 이게 그때 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이 1, 2% 떨어지면 이거 사야지 싸졌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 손발을 묶어놓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그래 시장에서 이게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한 10%는 있다고 하는데 대충 90%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그러면 일단 여기 2차 지지선이라고 한번 봐볼까.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발을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잡힌다라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손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손이 나가죠. 손이 나가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이렇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베라벨 이야기를 다 하던 양반이 자신이 없습니다.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아 요거는 조금 더 큰 문제겠다. 이게 그냥 80%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손발을 묶어놓는 겁니다. 물론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는 발생하죠. 마이너스 계속 발생하고 나는 행복 회로를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손발이 묶여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늘 벌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잃고 있는데 나의 행복 회로는 불행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나는 손발을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에서 많이 버는 게 주식 투자의 게임이냐 저는 덜 잃는 게 주식투자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덜 잃으면 벌 수 있는 기회는 그 다음에 열려요. 전체 하락시장은 전체 시장의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시장은 돈을 벌으라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하락장에서 덜 잃으면 덜 잃을수록 나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주식 투자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가급적 내가 손실이 커지는 걸 잡아주는 것이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큰 손실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손발을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뭐 8, 16, 24 잡는 거는 마이너스 30까지 안 간다고 보면 8일까? 8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16일까? 16일 수는 있을 것 같아. 16 정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2011년이던가요? 미국이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될 때 이게 마이너스 25%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8년 9월 달에 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애플이 실적이 악화된다고 하더라. 뭐 이게 무역전쟁이 심각해진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떨어진 것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조금 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요게 몇 번의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이 그 자체 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일로만 보면 그게 20몇 프로씩 떨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체 일이 아니고 좀 더 심각한 걸 보는 거죠.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야, 이거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이 없어. 트럼프도 별 수단이 없을 거야. 재정정책, 통화정책 안 먹힐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지수 때도 그 정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들어가는 상태는 아닌데 16에서 잡아줄 거냐 안 잡아줄 거냐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통할 거다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대충 잡아준다라는 90%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10% 정도 상황이면 정책이 나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해볼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꺼낼 때는 아니고, 어제 한국은행도 정책을 안 꺼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안 꺼내려고 그건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다니시고 많이 쓰세요라고 금리 날 수는 없잖아요. 미연준 가만히 있거든요.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사람들한테 어이고 이거 큰 문제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경제활동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더 큰 자기한테 역효과가 온다라는 거 트럼프는 잘 알고 있거든요. 미연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트럼프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바이러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훅 찔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사스 때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했느냐면 6월 달에 했어요. 사스는 5월 달에 거의 끝나거든요. 5월 23일인가 되면 이게 광둥성, 진원지인 광둥성하고 홍콩이 여행 뭐 경보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근데 연준은 6월 24일, 6월 25일 FMC나 가서나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주가도 주가입니다만 미국 국채금리하고 금값을 보면 패턴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미 국채금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떨어져요. 어이고 네.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더라. 바이러스 문제 다 끝났는데 이제 환자도 안 나오는데 미국 금리는 더 끌고 내려갑니다. 금리 인하 한다더라라는 것이죠. 6월 중순까지 6월 20일까지 미국 국채금리는 떨어져 내려가요. 금값은 바이러스가 정점 찍었네, 이제 끝났네 생각하는 순간에 금값이 올라가던 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이 금리하고가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금값은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하한데, 왜냐하면 채권시장은 연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면 가요. 글로 갑니다. 근데 금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연준만 믿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이거 바이러스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지금 계속 고하면 안 되지. 여기서 스톱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이렇게 막 위기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 금리나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요거 어느 정도 끝날 때쯤 해서 반전쯤에 금리나 카드 던져주고 확 올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준을 힘이 세서 뭐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연준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크게 들어가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준은 목표가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거죠. 나빠지고 있는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네들 금리 인하해봐 소용없어. 뭐 어제 가령 한국은행 금리 인하했대요. 그렇죠? 사람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야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되겠냐. 잠깐 반짝하다가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들이 사람들 잘 모르네 이러고 더 매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그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효과 없는 정책을 남발해서 카드가 손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패닉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알아요. 사람들이 연준이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연준이 카드를 쓰려면 아직 멀었잖아. 연준이 카드 쓸 때까지 기다리자. 저거 지금 이게 미국에서 확산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연준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 트럼프도 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아예 안 움직이네. 연준이랑 거의 똑같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네. 트럼프도 안 움직인다 치고 재정 없고 통화정책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홀홀 단신으로 이게 그냥 버텨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트럼프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4월쯤에 이제 저기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고 5월 들어가서 옛날 사스 때처럼 그렇게 진정된다고 치면 연준의 금리나 야 이제 경기 부양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 6월 달 돼야 되겠구나. 빠르면 5월 달에 연준이 임시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두세 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이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5월 달에 임시 회의를 열거나 6월 달에 FMC에서 한 번에 한 50bp를 낮추는 걸로 사람들한테 야 이제 바이러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경제활동 해보자. 우리 도와줄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손발을 묶어놓고. 꽁꽁 묶어야 되겠네요. 예, 여태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행동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행동은 이게 이제 사상 최악의 어떤 악재가 등장했다. 그건 우리 몰라요. 바이러스는. 네. 그리고 과거 사례로 보면 바이러스는 억제하면 또 뭐 정 안 되면 다 셧다운 해버리면 20일이면 또 진정되는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게 시간이 얘들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5월 달인데 5월 중순 이후인데 그러면 지금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아.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펙트 시오리에 따르면 내가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쪽에서는 올라가는 초기에 과감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까지 인내를 하면서 막 어디까지 떨어지든지가 내가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올라갈 때는 지금 이 손실 난 거 생각하지 말고 상승 초기다 생각되면 과감한 배팅 들어가라는 것이 이 프로스펙트 시오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우리의 포트폴리오 델타값, 베타값을 올리는 거는 야 이거 5월달, 6월달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금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금을 늘려놓자. 그러니까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겠죠. 뭐 이 맨날 우리가 돌발 악재 뭐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면을 잘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예전에 은행에 있을 때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을 따로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기도 했어요. 전 지점을 돌면서 그런 세미나만 한 적도 있죠. 근데 이제 투자의 세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내가 그런 손실의 경험에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와 봤다라는 경험이 한 번이 꼭 필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그때 대충 넘겼잖아가 아니고 내가 그때 손실이 좀 나긴 했지만 야, 나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은 것 같아 라는 경험이 한 번의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이 인생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손실이 지금 커지고 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도 손절매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하시는 거는 본인의 경험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스펙트 시오리라고 해가지고 아모스 트버스키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붙여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전망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망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행복 회로를 네. 당신이 관찰해야 된다. 당신 행복 회로 돌려놨잖아. 그거를 원점 상태로 돌려놓고 냉정하게 관찰을 하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이거 언제 어떤 계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아이고 이거 멀었어. 이거 연준이 금리나 해봤자 이미 악순환이 돌고 금리나 안만 해봤자 이거는 뭐 경기 침체 들어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손절매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8, 16, 8 이미 지났고 16에서 멈출까? 16에서 멈춘다고 하기에는 이거 좀 큰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트럼프랑 버냉키가 아니죠. 지금은 파월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볼까? 이거 20은 기본으로 보고 하는 걸까? 어쨌든 나는 그때를 D-Day로 잡고 나는 철저하게 기다리겠다랍니다. 그런 대응이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돈이 뭐. 돈이 없어요, 근데. 네? 돈이 없다고. 물 탈 돈이 없어요. 이 아저씨가 지금. 몰빵입니다, 저는. 항상. 손발을 묶는 게 물 타는 손발이 아니라 손절을 할 손발을 묶어야 될 것 같아. 예, 저는 뭐,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갖고 계시는 종목이 뭐냐. 나의 포트폴리오는 그, 이런 하락이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고 어떤. 약간 좀 변명 같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올라갈 때가 아 반등의 이제 시작이구나. 요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주식 비중은 늘 높았습니다만 그래서 또 남은 그 사이에 또 남은 건 또 전 다 들어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저한테 더 뭐 요구하지 마세요. 전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 올려놔. 손 묶어놔 이렇게. 다리 묶어. 네, 하여튼 뭐 오늘 어떤 말씀이신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손발 묶고 있다가 대략 뭐 우리 상무님 생각에는 한 5월쯤, 6월쯤 뭐 그쯤이 아마 반등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 같은데 맞죠? 뭐 투자자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놨으면 그 전에도 움직이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이 과도하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이고 네, 그래서 네. 좀 더 앞당겨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때 가서 그러면 그때까지 또 번 돈 열심히 모아갖고 남은 몰빵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늘 말씀 굉장히 좋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화 네. 하나 아니고요. 한화. 한화 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